안녕하세요. 감성여행 심 구독자 여러분. 영광 법성포에는 마라난타의 불교 전례를 기념한 마라난타사가 있고 여기에서 20분 거리에 백제불교 최초로 세운 절 불갑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튤립이 유별나게 아름답게 조성된 마라난타사와 상사로 유명한 백제불교 발상지 그리고 모든 사찰의 으뜸이며 근원이 된다고 하는 불갑사로 갑니다. 법성포에는 인도 간다라 고승 마라난타가 중국을 거쳐 백제 불교를 전하면서 최초로 발을 디딘 곳입니다. 영광이 이를 기념하고자 인근 법성포구 사천여평에 마라난타사를 조성하여 2006년 개관을 했습니다. 상징문이 이국적인 간다라풍으로 눈길을 끌고 아소카왕 석주의 사자상도 마당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습니다. 간다라 유물가이나 타본 등이 간다라 불교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면 대불상 건물이 웅장하게 보입니다. 석가 일대기를 조각한 누각, 부용루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자정이 바다 전망과 잘 어울려지고 있어요. 법성포에서 차로 20분, 강제에서 50분 거리에 이 불갑산 자락에 배양사 말사, 불갑사가 있습니다. 마라난타가 모학산 자락에 최초로 창건한 백제불교 성지라에서 부처불 첫째갑을 써서 불갑사로 했습니다. 하산암 보일꽃 터널을 지나서 불갑사 일주문이 나옵니다. 오늘은 주말이어서 아기자기한 주말 장터가 열리고 있네요. 일주문에서 1km 정도를 걷다가 보면은 금강문, 천왕문, 만세루, 대웅전이 일렬로 이렇게 맞이를 합니다. 커다란 사천왕상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복고도 한쪽이 뻥 뚫려서 오랜 세월을 느끼게 합니다. 불갑사 대웅전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목마루 초의 중간에 삼존불대라는 특이한 것이 형성되어 있고 꽃살문과 교살문이 아주 화려하고 특별해 보입니다. 특히 대웅전은 서양을 삼존불은 남향을 향해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대웅전 불단의 방향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진국사 추모비가 대웅전 뒤에 아주 투박하게 오랜 역사를 기록하듯 세워져 있습니다. 대웅전 뒤편으로 돌아가면 각진국사가 심었다고 전해지는 참식나무 군락지가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라 하네요. 불갑산에는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호랑이가 살았다는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갑산은 역시 상사화로 유명한 인천에서 약 3만 평 정도에 넓게 상사화를 심어서 수석 시즌이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영광 법성포에 가면 무조건 굴비 정식은 먹고 와야겠죠. 예. 서해 바다의 멋진 노을과 함께 백수 해안도로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